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둥이가 프랑스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과 뉴질랜드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뉴질랜드에 관한 정보는 TMI이긴 한데요. 일단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송일국이 말했던 일인데, 이 일화가 어떤 일이냐면, 산둥이 아시죠? 산둥이가 단순히 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와, 진짜 그 소변이 담긴 물통을 맞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산둥이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일단 이게 인종차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공인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된것 같아요. 일단 사건은 짧게 말하면 이렇게 됐는데,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런 좀 인종차별이 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뉴질랜드, 제가 지금 유학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 이민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각지 유학생이라든지 정말 많은 인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뉴질랜드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호주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호주에 이제 백인이 우월주의 때문에. 하지만 뉴질랜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진짜 저도 황인이지만 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공격당한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친절하게 사람들이 해준 적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저는 뉴질랜드가 그렇게 차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네요. Given that's how we live it. Don't be mad at the system, it's simply how we've existed. I hear a lot of people talking like they politicians and choose to be an accountant because it's safe in a